안녕하세요. 맛있게 살 빼는 남자, 뚱보니입니다. 마뚱이 여러분, 좋은 아침. 네, 오늘은 곤약 다이어트 29일 차입니다. 그러면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공유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83.6. 네, 83.6이에요. 어제도 83.6. 몸무게 변화는 없습니다. 근데 근육량은 늘었어요. 자, 그러면은 아침을 먹으러 가시죠. 짜잔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밤에 자는데 좀 춥더라고요. 맛있다. 어제도 자전거 한 1시간 넘게 타고 근력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. 몸무게 변화 없는 게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뭐 좋은 현상이면 좋은 현상이에요. 근육량이 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. 살이 벌써 빠졌어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근육량도 늘면서 지방도 빠지고 있고 이제 몸의 변화를 느끼면은 그게 잘하고 있는 거래요. 제가 변화를 조금 느끼거든요. 그리고 근력 운동할 적에 더 많은 횟수를 해요. 늘렸어요, 그것도.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영상 못 찍은 거는 피자를 먹었습니다. 그것도 두 조각 먹었어요. 샐러드도 먹고요. 피자 한 조각에 밥한 공기라고 했으니까 거의 두 공기 먹은 건데, 그래도 몸무게 유지했다는 게 좋은 현상이에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맛있게 살 빼는 남자이기 때문에 앞에 맛있게 살 빼는 남자, 뚱보니,
맛동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맛둥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? 그래서 우리 맛둥이 여러분들이랑 뚱보니랑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맛둥이 여러분, 좋은 하루 보내세요.